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6주 정도 달리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제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오빠 좀 처음 달리기를 했던 날을 생각해보면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6시에 일어나게 됐는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막 굳이 뛰어야겠다는 그 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소파에 누워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쇼츠만 계속 주구장창 봤던 것 같아요. 나갔다 오면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한 거야? 그럴 거면 7시에 일어나도 되잖아.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업과 에스프레소를 한잔 내려서 일어나자마자 먹습니다. 일단 카페인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 운동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나가게 됩니다. 달리기를 점진적 과부하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 6주차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분 뛰고 3분 걷고를 3번 반복할 예정입니다. 7분은 처음 뛰어보는 거라서 잘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겠습니다. 첫 1분 아 뭐라냐 첫 7분 뛰기 성공. 내가 7분 달린 날이 오네. 정강이가 엄청 펌핑되고 아프고 발목도 조금 아픕니다. 아 옛날에는 막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몸이 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워서 아 오래 뛸 수는 있겠다. 옛날에는 오래 뛰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래 뛸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1분 30초 배 아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6주 정도 달리기를 했는데 막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뭐 그나마 육체적으로 좀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제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오빠 좀 걷는 게 좀 빨라진 것 같아. 제가 원래 걸음을 진짜 늦게 걷거든요. 근데 걸음을 조금 빨리 걷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딱 한번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러닝을 이렇게 발로 탁탁탁 하다 보니까 발가락 힘이 좀 많이 좋아져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 CC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CC스쿼트라는 운동을 꽤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좀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적 변화가 되게 많이 저는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나름대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없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나가서 끝나고 나면은 아 그래도 오늘도 해냈네 Previously. 오늘도 뛰었다 오늘도 완주했네 라는 이런 작은 성취감이 들면서 그 작은 성취감이 제 하루를 좀 잘 살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러닝을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날은 아침에 작은 성공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더더더 성공을 이뤄내면서 계속 가지만 러닝을 안 한 날은 사실 조금은 나태하게 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한강에 이제 노들섬 이렇게 걸으니까 힐링이라고 하죠. 그 힐링이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휴대폰도 많이 만지고 컴퓨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인터넷 세상에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인터넷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강을 보고 뭐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정신적으로도 맑아지는 것 같고 되게 하루가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7주차, 8주차가 남았는데 7주차부터는 10분 뛰고 15분 뛰고 하다가 8주차에는 30분 연속해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8주차 때 제가 30분 뛰는 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컷! 잘 놓고